자, 그럼 치즈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저희가 스피드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. 네. 그냥 3초 안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하시면 돼요. 네. 자, 한번 해볼게요. 네. 자, 이럴 때 나 좀 뜬 것 같다. 제주도에서 알아봤을 때. 오. 오. 그러겠다. 네. 무슨 마트에서 뭐 사고 있었는데 그때. 와, 정말요? 네, 알아. 그냥 공연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. 네, 그냥 혼자 이제 놀러 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마트 그것도 혼자 가가지고 이제 마트에서 이제 뭐 고르고 있는데 알아보셔가지고. 와, 대박. 그분이 귤도 주시고. 오. 사진도 찍었어요. 아, 그때 진짜 뿌듯하겠다. 그렇죠. 나는 연애할 때 집착하는 편이다. 하나, 둘, 셋. 아니다. 아니다. 네, 저는 약간 좀 방목하는 편. 아, 정말요? 네. 본인은 집착을 받는 걸 좋아하는 편인가요? 아,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. 아, 정말요? 집착을 하는 거를. 근데 이제 보통 막 그렇게 막 심하게 집착하는 분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 집착이 있으신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견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뭔가 이제 자꾸 이제 말한 내가 말한 거를 이제 못 믿고 좀 자꾸 캐묻는 약간 그런 그쵸. 거를 아, 좀 짜증나죠. 네, 처음에는 그냥 뭐 아, 나를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막 심해지면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. 저는 근데 반대로 집착 당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누가 나를 좀 집착해 줄 때 아,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는 편이에요. 아, 진짜요? 네. 네. 근데 막 물어보고 막 찾아가고 막 이러면 아, 그런 거는 이제 좀 힘들겠죠. 네. 아, 제가 거기까지 당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아, 네. 치즈 연관 검색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단어가 있나요? 하나, 둘, 셋. 천재. 아. 근데 이거 그때 사전 인터뷰 때는 제가 다르게 말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막 뭐였더라? 미녀? 막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. 미녀? 미인? 막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. 오늘은 좀 천재가 되고 싶네요. 왜요? 왜요? 뭔가 칭찬받고 싶어요. 아, 제가 칭찬 많이 해드렸잖아요. 아, 맞아요. 충분히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충분해요. 오늘 너무 배불러요, 그래서. 자,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. 하나, 둘, 셋. 최근에 이제 단독 공연 치즈 팝콘이라고 네, 그게 좀 역대급으로 약간 조금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은 그 공연할 때마다 좀 기억이 많이 남긴 해요. 왜냐면은 뭔가 이제 팬분들이랑 약간 좀 소통하고 좀 이렇게 친근한 공연이 이제까지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공연이었지만 거기에서 좀 되게 빅해졌어요. 그 좌석도 되게 좀 많아지고 네, 이제 그 편성도 되게 커지고 그래가지고 포스터도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. 네, 그, 맞아요. 그 캐릭 그 이번에 그 일러스트가 네. 너무 예뻐가지고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한 장 떼가지고 집에 가져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, 가져가세요. 좀 그러면은 그 약간 팬의 마음으로 네. 누군가 한 명이 덜 본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안 가져가긴 했는데 천사네요. 아,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약간 소유욕이 돌 정도로 포스터가 예쁘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저는 옛날에 엄청 떼갔는데 홍대에서 그랬어. 집에서 녹음하는 편이에요? 이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좀 하는 편인데 사실 요즘에 좀 집에 그걸 꾸며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이제 확실히 이제 스튜디오 가서 녹음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면 너무 편하고 더 잘 나와서 훨씬 잘 나오고 그 노래를 내가 이렇게 잘했나? 나 혼자 감동받고 네, 아, 대박 나 천재 좋았다 천재 좋았다 천재야 네, 천재야 해놓고 다음날 들으면 엉망이네요. 네, 아, 맞아 그러니까 아. 스튜디오에서 그 녹음 파일을 보내서 들어봤는데 진짜 완전 좌절하고 아. 천재는 무슨 생각하고 맞아 막 잡음 엄청 들어가 있어. 이번 앨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이 치즈 플레이트는 뭐 제가 이제 일단은 저랑 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음악들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사랑 이야기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린다라는 느낌으로 만든 이제 앨범이에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이제까지 만들어 온 음악들을 토대로 그게 색깔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
많이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래도 그 중심에는 이제 내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 목소리를 토대로 낼 수 있는 내가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좀 이제 선보이는 거니까 예쁘게 좀. 그리고 뮤직비디오에도 네. 달총 씨가 직접 출연한 게 저는 오랜만인 것 같아서. 그죠. 전 거의 뭐 거의 없었잖아요. 항상 네. 배우분들이 출연했었고. 네, 그 연기를 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정말 와 정말 배우분들 진짜 리스펙. 네, 리스펙. 합니다. 진짜 힘들더라고요.